다 같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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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라. 아저씨! 여름 피서지 삼양의 숙장 먹방 사냥꾼 좌 선생이 갑니다. 맛있는 음식 먹으러. 유후! 첫 번째 음식의 힌트는 열 치열. 아침 일찍부터 왔습니다. 왜 아침 일찍부터 제가 그 멀리서 왔느냐? 해장국집이니까. 전날 마신 술로 속이 울렁일 때 입맛 정화시키고 싶을 때는 역시 해장국. 해장국 하면 이렇게 얼큰하고 전날 술 많이 먹어가지고 좀 이 속을 풀어야 될 그런 얇은 국물이 있어야 되는데 해장국이 맑아요. 요즘은 내장탕이나 해장국이 이렇게 맑은 국물이 좀 약간 인기입니다. 인기. 와. 간이 굉장히 딱 좋게 지금 간이 돼 있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국물 요리에 들어가는 채소, 이 배추의 그 달달하고 달달하고 그 구수한 맛 있잖아요. 너무 좋아. 와, 큼지막한 선지. 아유, 제가 한참 먹고 있는데 옆에서 저를 이렇게 이렇게 그 고양이 이렇게 바라보듯이 저를 바라보는 애기가 한 분이 있었어요. 어린이 이름이 뭘까요? 손현서. 손현서 먹방 손 선생님 제가 모셨습니다. 자, 현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먹어야 맛있을까? 그 숟가락으로 떠서.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서. 그다음에. 그다음에 입으로 이렇게 그 담아요. 입으로 담아? 네, 그게 맞는 거죠. 현서 말대로 국물도 맛있고 고기도 맛있고 면도 맛있네요. 더위에 비실비실해진 몸을 위해 만병통치약 들고 나왔습니다. 한우 소머리곰탕. 와, 국물이 굉장히 진합니다. 여기 보니까 사골도 한우 사골, 소머리도 한우. 와, 국물 굉장히 진해요. 숟가락을 들어 올렸을 뿐인데 한우 수육이 쫙. 그다음 입으로 쫙. 오. 그럼 맛있게 먹지요. 입안으로 퍼지는 이 야들야들함. 고기도 씹히면서 뭔가 이렇게 쫄깃쫄깃한 이런 콜라겐 씹는 듯한 느낌. 와, 여러 가지 질감을 느끼게 하잖아요. 와. 여러분, 저는요 음식 하나도 두 가지 맛을 내서 먹는답니다. 구수함을 맛봤으면 이제 얼큰 남을 맛볼 차례. 아참, 공깃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하, 얼마나 맛있을까. 저는 이런 진한 국물을 먹을 때마다 항상 얘기하죠. 이건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약을 먹는 거다. 아침에 이거 하나 딱 먹고 지친 몸, 요즘에 허약한 이 무더운 여름에 허약한 몸을 하루 종일 힘이 나게. 와. No, no, honey, I'm good. I can have another, but I probably should not. 전통 한식으로 배채우고 다음은 퓨전 음식. 여기는 지금 촬영 시간을 맞추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줄 섰어요. 꽉 들어차 있어. 이곳의 스테디셀러 양대산맥 짬뽕. 그냥 짬뽕 아니죠. 토마토 짬뽕. 그리고 제 원픽 크림 짬뽕. 면 보세요. 면. 면이 일반 면이 아닙니다. 제주산 그 토리죠. 식이섬유는 오이의 25배, 갈증은 우유의 15배. 아, 전원 켜세요. 면 흡입 청소기. 오,
탱글탱글합니다. 그리고 쫄깃쫄깃해요. 이게 매일 만든 이 반죽에다가 매일 이렇게 숙성을 하니까 쫄깃함이 없어지질 않아. 오. 신선한 토마토가 통째로 들어간 건강 소스 제가 먹어드릴게요. 이거 지금 토마토 짬뽕입니다. 이것도 깔깔한 맛이 들어가면서 짬뽕, 짬뽕의 맛과 토마토 파스타를 섞어놨다. 절묘하게. 와. 자, 크림 파스타가 나왔어요. 크림 파스타가 아니죠. 짬뽕입니다. 엄연히. 여기도 역시 통면. 끝을 보고. 제가 이런 크림 파스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또 크림 파스타래. 크림 짬뽕. 그만큼 헷갈립니다. 와, 여기 보세요. 크림의 느낌. 와. 부드럽고 고소한 크림 소스. 빠져든다. 아, 양이 엄청 나. 양이 엄청 많아. 와. 이제부터 짬뽕의 단짝은 피자입니다. 신세계를 맛봤거든요. 여기는 치즈 자체도 굉장히 좋은 자연산 생치즈를 사용한데요. 와, 외국의 시금치라고 볼 수 있죠, 루꼴라. 근데 여기는 제주의 그 신선한 시금치. 시금치 좋잖아요. 이 도우 자체도 어디서 사다 쓰는 게 아니고 매일 반죽을 하시고 이렇게 얇게 이렇게 숙성을 하셔서 이렇게 만드신다. 이렇게 밑장을 하나 깔고 소스를 듬뿍 바르고 시금치도 듬뿍 넣고 하트! 짠! 말아주면 와우! 두꺼운 피자가 탄생했어요. 몇 개도 먹어야죠. 자,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 피자 좀 보세요. 제주산 그 토치라든지 루꼴라 대신 제주산 시금치라든지 우리 집은 퓨전이지만 가볍지 않다. 여러분들께 쉬운 음식 대접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이 음식에 다 담겨져. 그래서 손님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손님들은 다 아십니다. 안녕하세요. 엘레강스 좋아요. 제가 이런 맨날 해장국이나 먹고 무슨 전골이나 끓여 먹고 이럴 것 같지만 저는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이런 거. 디저트 없으면 어떻게 살까요? 먹방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달달구리들 우리 영원히 함께 가자. 여기는 제주에서 나오는 식재료로 디저트를 다 만들고 싶다. 제주 당근, 제주 녹차, 제주 우도 땅콩, 제주 귤. 훌륭하십니다. 겉은 바삭 속은 폭신 닭과즈 맛보기는 4개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포실포실한 폭신폭신한 이런 달달한 이런 디저트를 먹고 쌉싸름하고 시원한 한 잔 쫙 마셔주는 게 그게 정말 식사한 후에 디저트를 먹는 그런 맛 아닐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잘 어울리는 디저트 아가 볼처럼 포드라운 쉬폰 케이크입니다. 혀를 대는 순간 퍼지는 이 달달함. 얼그레이 케이크에 감귤, 감귤 잼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줬어. 이 크림도 굉장히 시원하게 뭔가 냉장고에서 금방 나온 듯한. 사람들이 좋은 정말 조용한 동네, 먹을 거는 엄청 많은 동네. 여러분, 이 배사님 소시적인 삼양으로 오세요. 삼양동에서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겸허히 먹겠습니다. 먹방좌선생 올림.